네, 안녕하세요. 아주 정성껏 저 요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네? 정성껏 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그 지저분한 거 해야 되니까. 아, 그러시군. 이물질입니다. 아, 예. 내장 쪽입니다. 아, 그렇구나. 일반 하나 또 올라가? 어, 일반 하나 올려. 그거 한쪽에 아니 말라온 거 올라간 거야. 이거 하나. 얘는 제목이 뭐예요? 국 이름이 뭐예요? 이거요? 네. 뭐? 순댓국이에요. 순댓국? 아. 저 이모가. 예. 한국말 잘 몰라요. 아하하. 이 집은 순댓국이 유명한가 봐요? 순댓국집이니까. 아. 순댓국이 이제 많이 나와서. 그렇군. 여기는 순대를 직접 만드시나 봐요? 네. 어. 매장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. 아, 그러세요? 열심히. 가족끼리 다 하시나 보나? 아. 형은 이제 몇 개 하고. 예. 그건 순대가 좀 큰데 저건 뭐예요? 왕순대구나. 아이, 김이 아주 모락모락 나는 게. 왕순대하고 저 일반 순대하고 차이점이 뭐 있나요? 재료가 다른 거 재료가 아, 그래요? 아, 이제 만들었어. 예. 그 재료가 저 하나 나왔어요. 왕순대가 이제 옛날 하바이 순대가. 아, 만두 속이 주 재료구나, 그럼. 왕순대. 거기다가 이제 고기, 야채, 뭐 양념 넣고. 예. 당면이, 일반 순대는 당면 들어가. 당면, 그렇죠. 여기는 당면이 안 들어가고. 이제 당면, 그 만두, 소처럼. 예, 예. 찹쌀 넣고 이제 고기를 버무려갖고 예예 그거 이제 집어넣는 거죠. 아 오리오 순대 같은 것도 다 붙여놨고. 아 그렇구나. 네. 옛날 사람이야 왕순대 요즘 사람들은 다 왕순대 해야지 아니 아바이 순대라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다 아 그래요? 이게 서울 광장시장 가니까 왕순대가 네. 좀 있더라. 옛날 사람들은 다 왕순대를 하거든요. 네. 비싸니까 그렇게 많이 소비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건 이제 많이 하던 방법이에요. 그 이게 그 광장시장에는 보면은 찹쌀을 주로 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 아, 다 찹쌀 들어가요. 아 여기도 들어가는 거죠. 네, 찹쌀하고 어. 고기하고 야채하고 뭐 버무려가지고. 예, 예. 그러니까 왕순대 재료들은 거의 비슷해요. 어리 누가 하나. 내가 한 거 하다 보니까 저거 눈다 그러는데. 예, 예. 비슷해요. 네, 그러겠죠, 뭐. 지금 이거 뭐 삶으시는 거예요? 머리? 머리 고개?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, 거기는.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. 한국 사람 할 때도 이 소리 별로 못 했어요. 지금 자연스럽게 하시듯이 한번 좀. 특별히 내상적으로 해서. 아이. 뒤에서 우리 뒤에서 육수 내나? 어. 원래 뒤에서 다 육수 내는 건 그런 거.
익을 때 잘 나가고 익순 내고 이제 양념하고 여기 이제 편육하고 예예 그런 공간이거든요. 어 지금 물 뜬다고 해서 좀 아무도 못 볼 거예요. 그래요? 네 지금 물 담가서 여기서는 육수 내고 그 다음에 머리 양념 머리 예예 족발 양념에다가 이제 족발 국물이잖아요. 아 이게 족발 국물이고 여기다는 뭐 머리하고 빗 삶아서 귤 같은 건 이제 서비스로 내고 아아 아, 예 머리는 이제 삶아서 치우고 예. 좀 조금 팔고 그게 많잖아요. 예 저희는 이제 12시간 이상 우려내니까 아 실제로 이렇게 우려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문구 써놓는 게 예 보약 같은 거라고 예. 이제 그냥 이제 떠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. 아 그래요? 우리 그 밥 먹을 때 이거 말아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집에서 사골 국물 내는 거예요? 사골? 네, 그런 식이에요. 그러세요? 또 그러니까 다른 거 저희가 양념을 안 하는 게 갖다 주니까 네 그러니까 양념을 할 필요가 없네. 육수를 네, 직접 내시니까 네, 머리는 이제 간이 되니까 아 그렇군요. 네, 그 머리에서 이제 간이 좀 되니까 육수는 뭐 네. 굳이 우리가 뭐 네. 양념 같은 거 하는 거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우리 이제 다 먹는 거 같은데 남들 주병 따로 관리자 따로 앉았어요. 네, 어서 오세요. 네, 들어가서 앉은 걸 좀 전화해 주세요. 이건 곱창이죠? 네. 소창이요. 네? 소창이라고. 소창. 이거 곱창은 대창하고 그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. 네. 뭐 맛있는 건 원래 대창이 맛있는데. 아, 그런 거예요? 냄새가 못 잡으니까. 어.